자, 오늘 2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마이너스 10%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말아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큰 낙폭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을 하방 경직 흐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전체적인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빠졌고,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시장의 수급을 이끌었던 종목인 만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 흐름이 확대되었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올라와줬고 LK95에 대한 기대감이 저가 매수로 유입되며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일 경우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세력들의 물량,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되었다는 점, 즉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오늘 수익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 가량의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세력의 대량 매물 때만 이렇게 장대 음봉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들의 수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만큼 다가오는 3월 4일날 LK95 관련 이석배 교수의 논문 발표 일정까지 단계적인 급등 흐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급등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LK99 관련 논문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엔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9만원 자리까지 하락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점 또한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LK99의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인 초전도체 물질의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의 상승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아무리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300% 이상 올라왔던 자리에서도 대략 두 번의 강한 조정 흐름이 있었죠. 첫 번째 조정 흐름에선 마이너스 20% 가량의 낙폭 흐름을 보였었고, 두 번째 조정 흐름에선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 마이너스 30% 가량의 눌림목이 형성되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9만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의 정확한 가격 전략이 생기는 거고, 이 가격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가 뚫린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그러면 이러한 조정 위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면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대비해서 우선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 두고 보유 비중을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릴 때 확실한 매집 단가로 재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했던 비중을 비중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신고가가 뚫렸다고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추가 급등 흐름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정 흐름을 대비하고 정확한 가격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마이너스 1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장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 아직까지는 매도할 위치는 아닙니다. 물론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며 과매수 자리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이 과매수 자리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수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이어지면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지금 시장의 수급이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신상 델타테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3월 4일 전까지 LK9 관련 논문 발표일 전까지 우선은 정확한 매도 단가로 수익을 챙겨 드시고 이후에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면 이때 재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현 위치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의 추가 급등 이후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급등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3월 4일 이후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꺼지며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며 상승 추세에 하단 구간까지 눌렸을 땐 제가 정확한 재진입 단가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매도가 잡아드린 다음 수익 실현 시켜드리고 수익 실현한 물량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에서 재진입 시켜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는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몇 번으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상 델타테크 추가적인 돌파 자리 이후에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렸을 때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쓰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보냈으면 제가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리고 현 위치에서 여유롭게 수익 실현시켜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000원이면 어디예요? 지난 최저점 구간, 박스과 하단 구간의 최저점 구간, 현 위치까지 30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파동 확실하게 공략한 다음 신상 델타테크 잔파동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발라먹어야 돼요. 010-469-9677의 리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주 반도체 이 종목과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700%가량 올라와 주면서 시장의 수급을 전부 다 빨아먹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구간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며 과매수 자리가 과매도 구간으로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낙폭 흐름이 확대되었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을 보인 이후에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들의 수익 실현 투매 흐름을 조심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나올 고가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실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면서 지난 전고점을 가볍게 뚫어준다 하더라도 지난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200%, 300%는 더 오르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가격 전략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앞으로 추가 급등 위치에서는 우선 매도가 빠르게 받아가시고 눌리는 위치에서는 정확한 재진입 단가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010-469-9671 리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구리출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5-967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